안녕하세요. 운명의사 도랑장 도합입니다. 이번에는 수강생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요? 사실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강생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무언가를 뭐 문제를 해결을 해주거나 뭐 어쨌든 그런 직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강의를 하는 현장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강사 이외의 모든 사람은 강사에게 눈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가 수강생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강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강사라는 직업은 수강생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직업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대신 겪는 사람. 그래서 수강생들이 겪어야 할 수행착오를 대신 겪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겪어보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모든 강의에 모든 분야의 강사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강의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또 뭐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나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수강생들은 열심히 따라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큽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강의가 바로 오늘 지금 끝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인데요. 이 수업을 쫓아오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열정은 되게 많으신 게 보여.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걸 하시려면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뭐 컴퓨터 키고 끄고 그 다음에 USB 메모리에 파일 관리하고 동영상 찍은 거를 편집까지 못해도 편집은 뭐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짤막하게 간단하게 배우시니까 그건 못해도 뭐 어딘가에 파일 첨부해서 올리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수강생들을 뽑아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른 수강생들한테 방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는 강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수강생한테 당신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쫓아오는 걸 그냥 방치할 수도 사실은 없고요. 그분한테 매달리자니 다른 수강생들이 사실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의는 수강 대상자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사람의 일인지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겪고 있는 상황처럼 이런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약간 좀 따로 보는 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분들 진도 나가는 동안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분들 연습하실 때 개별로 따로 좀 봐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좀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 못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고민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강생에게서 겪었던 아주 독특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기는 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한 4년 전쯤 제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 뭐 기초 뭐 이쪽으로 다 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이었던 것 같이 기억을 합니다. 어딘지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대부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연세가 50대 중반 이후에서 많으신 분은 70대 후반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유독 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40 정도나 되셨을까? 그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젊으시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습득력도 빠르시겠죠, 당연히. 그러다 가만 보니까 좀 아시더라고요. 그 제가 강의하는 그쪽에 대해서 따로 좀 공부를 하셨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어깨 넘어서라도 좀 보셨던가 해서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는 대로 뭐하러 들으시겠어요. 성실하기도 하신 거야. 그래서 결석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끝까지 남아서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도 되게 열심히 따라서 하셨고, 저 역시 뭐 특별하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고, 뭐 같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반 넘어가니까 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 그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시죠. 아니 뭐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수업 중간에 툭툭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아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주세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의 끝날 때 다 돼가서였던 것 같아요. 뭐 끝나기 한 두 번 정도 남았나? 뭐 그래 두세 번 정도 남았던 뭐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뭘 몰라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법 큰 소리로 그 정도는 알고 와야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런 수업을 듣습니까? 라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을 막아서 잠깐만요, 지금 수업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업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알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이 수업은 저 정도 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고, 당신이 사실은 이 수업에 안 맞는 분이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당신 혼자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맞는 거고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화를 냈어요. 그분한테.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강생에게 필요하다면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 조용히 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더 뭐랬냐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뭐 20, 30분 정도 되셨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신 한 분 때문에 지금 5분 넘게 10분 가까이 수업도 제대로 진행 못 나가고, 너더군다 목소리가 커지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고, 이 수업을 이 상태에서 못 들으실 것 같으면 오늘 나가시고 앞으로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남아 계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단호하게 좀 목을 박았었어요. 이 강의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을 맞추는 거고, 당신은 그런 수업인 걸 알고 들어와서 이 수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마지막에 그 수업 관리해주는 그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그 분이 아주 제 욕을 어마무시하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수강생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할 때 그분 혼자서만 얘기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분들이 들으면서 그분이 간 다음에 아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강사가 이렇게 처리했던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때가 저로서는 그 강의가 아마 거의 그곳에서 제가 강의하는 마지막 강의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불이익은 거기를 못 나가게 되는 건데, 상황상 제가 거기를 그 교육기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사실 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가 제가 기억에 남게 수강생한테 화를 냈던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수강생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강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수강생에게 화를 낸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즉 내가 아닌 그 강의를 듣는 그 강의장에 있는 수강생 전체의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강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수강생하고 욕지거리려고 싸우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강의장 분위기를 흐리고 이 사람 때문에 당장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수강생을 강의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게 강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그 강의는 강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강의고요. 그 정도까지의 권한이 있어야 그 강의에 대한 책임을 강사 스스로 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면 그건 강사 책임일 것이지만 수강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강사가 책임질 수 없는 범위의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관에 따라서 어떤 원칙들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강사가 아니라 담당 직원이 대신 뭔가 해결을 해주기도 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워낙에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런 교육기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역시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미처 그런 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그 자체에서 규정이 있어서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인지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전에 먼저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벌어지죠. 뭐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뒤쪽에서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제가 한 두세 번 겪었던 것 같아요. 수업하려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계속 딴짓거리 해가지고 수업도 제대로부터 흐지부지 끝났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괜히 커가지고 위에든 혼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분명한 건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만나는 강사는 온전하게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강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강생한테 화를 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수강생을 강의실 바깥으로다가 내보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야 진짜 강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더 보다 더 현명하고 부드럽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시간도 6시가 다 돼가는데 이 시간에도 밖에 나신 되게 좋네요. 밖에 나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